최근 한 장의 사진이 사회 관계망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사진인데 합성이 아닌 실제 사진이었고 장소는 다름 아닌 도내의 한 보건소였습니다. 장애인 배려가 없는 주차장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떻게 주차하라는 건지 건물 기둥이 장애인 주차장 한가운데를 막고 섰습니다. 이 희한한 주차장이 있는 곳은 김제보건소. 취재진이 가봤더니 주차구역을 옮겼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차를 세우지도 못할 주차장을 2년 넘게 방치해뒀다. 입방아에 오르자 지난 주말 부랴부랴 옮긴 겁니다. 주차대신 기둥보다 초과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여기는 우리가 더 배려 차원에서 해놓은 거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들어왔는데 장애인분들이 주차하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옮긴 곳도 허술하긴 마찬가지. 장애인 주차구역의 폭은 원래 3.3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길이를 실제 재봤더니 15cm 정도 모자랍니다. 휠체어로 갈아탈 수 있게 필요한 1m 이상의 공간도 확보해놓지 않았습니다. 출입구엔 높은 방지턱까지 있어 휠체어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럼 저희가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장애인 주차장 폭이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심한 곳은 1m가량 좁아 일반 주차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이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소를 51곳에 설치했지만 여유 공간이 없거나 주차 방지턱이 막고 있는 등 절반 이상이 잘못 만들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